한나라 수령이시기 전에 온 나라 대가정에 자애로운 오보이시였습니다.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가슴속에는 우리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 장군님처럼 저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오보이 절세 애국자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민에 대한 장군님의 열렬한 사랑은 우리 원수님에 의해 오늘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려하는 최고용도자 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저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오늘의 81전투에서 용해로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